대한민국 검사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검사의 모습은 참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 없어야 좋겠죠. 하지만 이 검사도 우리 이웃에 살면서 일하는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희 검사와 함께합니다. 네, 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검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반가울 수 있다는 게 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검사하면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좀 이렇게들 생각을 좀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검사를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지,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9년차 검사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되기까지, 시험 공부를 하던 학생이 교과서 막 세상을 마주하는 어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검사가 됐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검사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고, 많은 직업들 중에 어떻게 검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복합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야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고요. 때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고, 만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했었던 소녀였죠.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중학교 3학년 시절에 담임선생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었죠. 저희 집의 가정 형편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는 미술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니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집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을 더 전공하겠노라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지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장래희망이 크게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의로 또는 타의로 장래희망을 일찍이 설정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장래희망을 일찍 선택해야 한다라는 조바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런 장래희망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의 내가 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과외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더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우쳐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의 시간이 다가왔고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와 전공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법을 전공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법을 공부해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삶이 참 뿌듯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전공학과를 선택했던 것이니까요. 제가 법을 공부해 보니까 법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언어로 하는 수학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수학같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논리를 새로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대학교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검사해지게 뜻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법을 공부하던 중에 모교에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스쿨은 학비가 굉장히 비싼 대학원입니다. 저는 로스쿨을 갈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제 법 지식을 활용하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장학금을 받아서 로스쿨을 다니겠노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공부만으로도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는데요. 이 로스쿨 2학년 2학기 초 저의 인생이 한번 무너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는데요. 건설기계가 전복돼서 아버지를 덮치는 사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척추신경은 모두 끊어졌고 당시 저에게 설명하던 의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당시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셨던 아버지의 삶의 무게는 20살 중반 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데요. 산재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알아보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간병을 해야 했고 학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차비도 없어서 제가 공부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은 그 다음 날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매주 날라오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 고지서는 저를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가혹하게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온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의 무게만 무거운 것인가 이런 원망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천적 장애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심지어 그 사고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사고였다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야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만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신체 건강한 내가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을 이제 지킬 때가 되었구나. 제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아버지의 그 사고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존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휴학을 했어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차비가 없었습니다. 자취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꿈도 꿀 수가 없었고 2시간 거리를 전철로 통학을 하면서 그 전철 이동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2000페이지가 넘는 전공서적을 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 전공서적은 정말 두꺼운데요. 이 전공서적을 들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전철에서 들고 다니다가 덜컹거리는 전철에서 앞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화를 내주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흐르던 중에 이제 실무실습 기관을 정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실무실습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법원 실무실습에 이어서 뒤이어 검찰 실무실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직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실무실습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실무실습은 3주간의 합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합숙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검사의 뜻이 없는데 이 3주간의 합숙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 됐었고 혹여라도 그 3주간의 합숙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비상 상황이 생길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배석 판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검사가 되려면 검찰 실무실습이 필수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검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는데요. 내가 검찰 실무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회를 버리지 않는 것이 맞겠다.
내가 비록 검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검사가 될 훌륭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 충분히 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검찰 실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사의 직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추리를 하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하는 그래서 범인을 찾는 아주 멋진 직업이었던 것이죠. 사안에 들어가서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위로를 때로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사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좌지우지되는 큰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되는 필기시험을 한 차례 보고 구술 면접을 3회, 인성 면접을 1회, 총 5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검사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검사가 되기까지 많은 퍼즐들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미술 전공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미술을 전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생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높은 학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검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끔 했던 일들이 어쩌면 저를 검사로 이끄는 지름길이었던 셈이었죠.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도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과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모두 저마다 삶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도 존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나아갈 수 없는 늪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를 받쳐주는 단단한 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앞의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You don't need no filter. Go just make them drop dead. You're a killer. Shower you with all my intentions. Yeah, these are my only intentions. Stay in the kitchen cooking up. Catch your own bread. 드라마 속 검사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드라마 속 검사는 어떠시던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커리어우먼 같이 느껴져서 멋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드라마 속 검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고자 하는 정의 검사.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모두 자기 지배하에 놓고 불법도 합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악당 검사.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요. 드라마 속 검사와 제가 많이 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속 검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잠복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검사는 사실 책상 앞에서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읽는 사무직에 더 가깝습니다. 저희도 9시에 출근해서 야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렇지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허투루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관일에 줄곧 형사부 검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사건도 다루지만 아주 경미한 범죄까지 검사가 다 처리를 합니다. 수억 원의 사기에서 버섯 3개, 배추 한 포기, 절도하는 절취 사건까지 다 검사가 처리를 하죠. 한 번은 제게 고구마 사기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고구마 한 박스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고구마 순을 키워주기로 해놓고서 나에게 고구마 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피의자는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고구마는 썩은 고구마였습니다. 내가 고구마 순을 키우려 해도 고구마가 썩었으니 고구마 순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순을 줄 이유가 없었고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가 썩은 고구마 사진을 다량 제출하면서 무혐의가 되었는데요. 썩은 고구마를 받았기 때문에 고구마 순을 키우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구마 순을 키우지 않을 의사로 고구마를 받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고구마 한 박스를 가지고도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는 이 상황이 순박하고도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검사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검사 직업의 특이점은 인사이동이라는 것입니다. 평검사는 2년에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인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인사이동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성 면접에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년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미혼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노라고 꼭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 보니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이 뒷받침돼야지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검사가 된 이후에 저는 사람으로서도 성장을 했지만 검사로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눈이 더 커졌고 그 사건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마음과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지만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제 통장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오고 가고 매물을 서치하곤 했었는데요. 아이가 본격적인 외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무렵 저는 카시트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제가 원하는 카시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봉되지 않은 새것의 카시트였고 가격은 중고가였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물건이 올라왔을 때는 빛의 속도로 판매자에게 구입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요. 저도 역시 판매자에게 빛의 속도로 카시트를 구입하겠노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카시트가 판매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아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판매자와 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아기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을 올려놓은 이 아기 엄마로 추정된 판매자가 사기꾼일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 실제 물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매자는 저에게 두말하지 않고 날 것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목사님과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지금 교회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아, 교회 부목사님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안심될 만한 멘트를 저에게 날려주신 것이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발송 여부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택배 발송은 언제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 장비는 주말에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주말 동안에도 택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금을 해주시면 30분 후에 방송 장비를 보내는 택배사에 이 물건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말에 택배가 가능한 부목사님을 만나다니 이 카시트는 저를 위해서 준비된 카시트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인터넷 뱅킹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받아들고서는 부탁했던 인터넷 뱅킹은 하지 않고 어딘가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판매자 이름은 사기꾼 이름하고 같다는데? 사기꾼 이름 리스트에 판매자 이름이 있어. 남편이 판매자가 사기꾼일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매자를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목사님이래. 사기꾼이실 리 없어. 입금해줘 빨리. 그런데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의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같다는데 사기의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이 거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남편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카시트 구입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시트 판매 글은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카시트 사기 피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기 피해 게시글에만 댓글만 수십 개가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을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정작 검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의 언변에 놀아난 것이죠. 부끄러움이 지나고 나니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감히 아기 물건으로 사기를 치다니. 내가 복직하고 나면 이 중고 물품 사기꾼들을 엄벌하에 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사건은 검사들이 기피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기의 구조가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기록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데다가 심지어 사기꾼은 자기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해서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한 건 한 건 꼼꼼히 보면서 처리를 했는데요. 한번 저에게 배당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일전의 사기 사건과 조금 특이해 보였습니다. 초범이 저지른 사기치고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수십 명인데다가 피해액은 심지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통 초범이 저지르는 사기 사건은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금방 범행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한다거나 피해액이 커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초범인 피해자가 저지른 것 치고는 그 사기 구조도 굉장히 복잡했고 피해액도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20살짜리 초범인 단 한 명.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륜 있는 중고물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범인 피의자를 앉혀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물품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범행 수법은 어디서 배웠는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범행은 하지 않았는지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수사 끝에 이 초범인 친구는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사실 이 범행 저 혼자 저지른 거 아닙니다. 형들이랑 같이 했어요. 형들은 제가 초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금방 풀려날 거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행을 저 혼자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 순진한 초범은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조사 한 번만 받고 나오면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형들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로 보나 피해 액으로 보나 절대 초범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했고 통신 내역을 분석해서 이 형들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서 형들의 존재가 밝혀졌고 형들을 검거할 수 있었지요. 특히 이 범행을 주도했던 마청의 전과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도 있었던 것이죠. 형기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데다가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순진한 동생을 앞세워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니 이 맏형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맏형은 제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물품 사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맏형을 검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로 발현이 됐던 것이죠. 중고물품 사기 사건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아기 물건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 저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의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아기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판매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기를 키우고 있고 아기 물건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여성도 아마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기저귀와 고급 분유를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엄히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었죠. 이 피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던 그 조사 당일 검사실 밖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검사실 밖을 나가보니 갓난아기를 안고서 아기를 달래는 한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제 검사실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피의자였던 것인데요. 아마 아기를 어디에 맡기지도 못해서 이 아기를 검사실까지 데리고 왔어야 했을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괜찮습니다. 아기랑 같이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여성을 앞에 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기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분이 어떻게 아기 물건으로 사기를 치신답니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아기에게 좋은 분유, 좋은 기저귀를 주고 싶은 마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 이 여성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미혼모인데 그래서 아기를 키우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기는 특수분유밖에 먹지 못하는 특이체질이라서 이 분유값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기 범행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합의를 볼 테니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 앞에 있는 이 여성은 미혼모에다가 아이는 특수분유밖에 먹지 못하는 특이체질을 갖고 태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두고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유값을 위해 범행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혼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특수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다른 아이의 특수분유 값을 빼앗은 꼴이 되었는데요. 이 어깨가 무거운 미혼모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합의를 위해서 잠시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 후에 이 미혼모는 저에게 다량의 합의서를 제출을 했고 합의서를 근거로 아이 엄마에게 조금 더 경한 벌금형의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기와 아이 엄마가 잘 지내는가 궁금했을 찰나에 몇 달 지나지 않아 아기 엄마는 저의 검사실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고물품 사기 사건 때문이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아기 전용 세탁기를 미끼로 중고물품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사기 범행에 손을 댄 것이었는데요. 이번엔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반성을 한다 한들 더 이상 선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검사실을 방문합니다. 검사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위의 법률 위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사건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삶을 또 배우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쉽게 연루되는 범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팁도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범죄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납치나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데요. 대출을 신청하면 내가 대출금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게 되는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 응답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대출 신청을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한 이 피해자는 조직원이 가르쳐주는 대출 신청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신청서를 보내기도 하고 인적사항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손쉽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쯤에 다른 곳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또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었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많은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더 크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대출을 갖고 있는 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직원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기존 채무를 일시불로 갚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피해자는 굉장히 겁에 질려서 당장 일시불로 채무를 갚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주는
현금 인출책에게 기존 채무액 상당액의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이 문자가 허위 문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한 대출 신청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대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도 문자를 받았던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깔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자를 받았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대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기존 채무 변제는 직접 은행 창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채무 은행에서 직원을 보내서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대출 완납증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대출 완납증조차 위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완납증을 받았다 한들 나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잃는 피해자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 부인 광고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이 일자리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료 신문지에 구인 광고가 많이들 보이실 텐데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상이다, 이런 매력적인 광고 문구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카드 전달 업무 또는 현금 수거 업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매일매일 지령 형태로 지역을 옮기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 지령을 수행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 업무가 종료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업무입니다. 검거가 된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될 부분은 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자리를 이력서를 간단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고용이 된다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라는 것이죠. 또한 매일 지령 형태로 일감이 주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명단을 받아서 그 명의의 계좌로 ATM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일당 15만 원짜리의 일자리를 잃기 싫어서 상식에 반하는 점은 잘 보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장 양도나 대여를 이유로 거액을 약속하거나 선불폰 유심칩을 이유로 대가를 약속하는 것도 역시 보이스피싱의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하시고 범행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검사님, 그런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약하시게 되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 형량 자체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처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정책상으로라도 굉장히 엄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당연하고 때때로 이 범행이 횟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의 업무에 고용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르고 있다고 해도 그게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심해서 직업을 또 골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지역 카페라든지 취미 내용을 공유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인터넷 카페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후기들조차도 고소의 연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업체 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좋은 후기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이용을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이야기를 적나라하고 가감없이 그리고 감정까지 실어서 게시글을 쓰시게 되시면 이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배당받은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였는데요. 피의자는 고객이었고 고소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셨습니다. 피의자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고소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난 이후에 수많은 하자를 발견하는데요. 시트지가 들떠 있고 마루바닥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서 부실 시공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하자 보수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자 보수도 해주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난 상태를 인터넷 카페에다가 가감없이 분출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후기는 고소인에게 적발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후기가 쓰여져 있는 인터넷 카페는 지역 카페였고 그 후기 이후에 쓰여져 있는 댓글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업체인지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앞에 온 이 피해자는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이 인테리어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지금 이렇게 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뇨. 제가 이 인테리어 보수하겠다고 다른 업체에 준 돈만 수백이 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걸로도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것도 물어보았습니다. 피의자는 업체를 드러내지 않고 일정 부분을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쓴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내용을 통해서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면 즉 다른 정보들과 결합이 되어서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사가 잘못된 게 사실인데도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적시 명예훼손 두 개 다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 발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역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를 넘어서서 감정까지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모욕죄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내가 업체에 대한 후기를 남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감정이 실리게 될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가 억울한 점이 훨씬 많았거든요.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모셔놓고 사건의 처분 적정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소유예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시민위원분들의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라는 만장일치 의견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와 같이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체 후기를 쓰실 때에는 정보 전달 목적 이상으로 감정을 싣는 것을 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요즘에 배달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음식 받았는데 음식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까요? 이것은 판례 이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업체 후기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정보 전달만으로만
해당이 되는 게시글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고 표현의 자유이다 라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 전달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고소인에 대한 그런 모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그리고 감정이 실린 허위 사실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저도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를 피해대로 다 받는데 반대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오늘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업체 명을 일정 부분 가리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사건이 가슴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경우에 더 그러했는데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행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바로 부모입니다. 요즘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설정해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의무자를 통해서 가정 내의 일이 타인으로 인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도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발견이 되었고 선생님의 신고로 인해서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미 온몸에 멍이 발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와 분리되어서 아동보호센터에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와서 엄마 편을 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이는 엄마와 분리되기를 원했고 엄마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엄마가 보호기관에 가서 아이를 접견한 이유였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살짜리 아들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시킨 것이죠. 어른들도 오면 떨리는 이 법정에서 8살짜리 아들을 증언하게 한 저 엄마가 매정해 보였습니다. 검사님, 저희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는 저 심하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다 저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은 엄마를 감싸기 위해서 검사인 저와 판사님 앞에서 엄마를 두둔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탄원서까지 잔뜩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때린 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였기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로부터 보호받았어야 했을 이 아이가 엄마를 감싸는 것을 보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빛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어디에서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람만이 아이를 지키는 보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않고 다 같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주변 없는 검사관 길고 긴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드라마 속 검사와 사뭇 다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검사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친숙함을 조금 더 느끼셨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옆집에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 박민희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검사"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저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성별에 상관없이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사람 검사라고 저를 표현을 했던 이유가 여사친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검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의 입에서 여사검, 남사검이란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다정한 검사로 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게 검사실을 방문할 일이 사실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려서 검사실을 방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아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검사를 만났을 때 수칙이라기보다는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수사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금방 밝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작은 범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범죄를 숨기려다가 큰 범죄에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있게끔 수사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이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서 오셔가지고 사연을 다 얘기해 주시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때 저희도 그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검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미래의 검사를 꿈꾸시는 분들 청소년도 있을 거고요.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미래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 보는 직업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책임감도 막중하고 이 결정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검찰에 온다면 이 부담감도 모두 이겨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그 검찰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선배 검사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검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울한 기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바로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노란색 하면 보통 봄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황금빛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거리가 노란 은행잎으로 덮이면 마음도 참 설레잖아요. 행복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작은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Jump into a cab on 59th Street. I said to the driver, make it right. I stare into the rain outside the window, 'cause I don't know, but I wish I knew.